자, 다음에 우리 서지우 씨입니다. 아, 열정적인 무대, 서지우 씨 무대 박수로 만나봅니다. 스로틀과 서지우 씨의 무대입니다. 맑고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가 한동안 청송의 사과, 네, 청송의 제가 또 홍보대사로 또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마치 고향인 듯,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당도와 또 맛을,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우리 청송 사과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 멋지게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콜 한번 할까요? 크게 한번 그럼 외쳐주셔야죠. 고맙습니다. 네, 청소에서 한번 시원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헤이! 돌리도
야, 지호야 진짜 옷 죽인다. 저기 옷. 이게 와, 연예인이다. 500만 원이 500만 원. 너무 멋있다. 야, 저 우리 와이프도 좀 빌려줘라 한번 이렇게. 와, 저도요. 우리 서지호 씨가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금서가의 고장, 산소카페의 고장, 네? 청송에서 우리 가입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청송하면 정혜진 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청송하면 워낙 떠오르는 게 많긴 한데, 일단 청송하면 사과, 사과하면 청송 아니겠습니까? 청송사과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많은 국민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맛있기 때문이거든요. 맛있기 이렇게 때문이죠. 사과가 맛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 알죠, 알죠. 일단 해발 250m 이상의 산간지형이자 고지형 분지를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과가 자라는 생육기간 동안 일교차가 13도 이상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달달하고 단단한 사과가 많이 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잘한다. 야, 맞아요. 우리 혜진 씨가 네? 말했듯이 뭐 지형적이나 기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네? 정말 청송 사과가 이렇게 맛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또 있어요? 일단 오래된 사과 나무가 적어요. 그리고 품종 개발을 위해서 국민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사과가 맛있는 거예요. 아, 역시 역시 어쩐지 그래서 예. 이 청송 사과가요 7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청송 국민 여러분 않아요?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7년 연속 대상. 아직까지 청송 사과 못 드셔본 분들이라면 얼른 오셔서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우리 장모님이 네. 조서방 그 청송 가면 사과 좀 사줘 오라고. 우리 엄마도 혜진아 청송 사과 좀 사와라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청송 올 때요 네? 빈손으로 왔잖아요. 갈 때는 양손으로 청송 사과 사가지고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네.